저는 지난달 부총리께 여성가족부가 나다움 어린이책 사업으로 발간한 일부 성교육 도서에 지나치게 적나라한 묘사와 표현이 있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내용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책은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선정성 때문에 논란이 된 도서입니다. 그리고 고추를 질에 넣고 싶어져 재미있거든 신나고 멋진 일이야 같은 표현은 원문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책이 정부가 직접 초등학교에 배포할 정도로 초등학생 성교육 추천 도서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 책이 학교에 간 것은 이제 저희가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때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책이 그러니까 이 책만이 아니라 성교육과 관련된 책은 학생들이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참고로 활용하는 것으로 학교에 비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올해 국회에서 제가 문제 제기한 이후로 올해 보급하기로 했던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던 계획이 지금 정부에서는 그 보급을 하지 않기로 했고요. 예, 그것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각에서는 문제의 도서를 두고 우려를 제기한 저나 많은 국민들에게 이미 50년 전에 유럽에서 발간됐고 해외에서 상까지 받은 책이라며 구시대적이다, 극우적이라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저에 대한 이런 비난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유럽과 우리나라는 역사와 문화가 엄연히 다른데도 유럽산 책이란 이유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읽혀야 된다는 말입니까? 성기와 성교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이 책을 보고 초등학생 아들이 엄마나 여동생에게 성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 엄마는 태연하게 성기를 보여주는 그런 성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책을 통해 성관계가 재미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초등학생 자녀가 엄마와 아빠가 성관계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면 뭐 어때? 다 성교육인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과장이거나 비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점들을 저도 그때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들어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게 어떻게 성인지 역량을 갖추고 그리고 또 양성평등적인 그런 인식들을 키워나갈 것인지 그리고 건강한 성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 현실과 우리 문화의 또 사회적 통념에 맞게끔 고민하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총리님 말대로 우리 학교가 그렇게 정상적인 건전한 성교육을 할 수 있기를 저도 바랍니다. 하지만 이 여가부가 학교에 성교육 추천 도서라고 초등학교에 보급한 배포하려 한 이 책에는 어디에도 타인의 몸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성관계를 장난치듯 대수롭지 않게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런 책이 여가부를 통해 초등학교 성교육 추천 도서로 보급되고 있었고 교육부는 이런 책이 제작될 때도 학교에 전달될 때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장관이자 사회부총리로서 국민들, 특히 우리 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학부모님들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저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 공식 그 아이들의 교과서나 공식 도서로 나간 게 아니고 기업에서 기증하는 책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부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하거나 이런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알게 됐던 거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성장 단계에 맞게끔 또 어떻게 부모님들이 성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게 교육할 수 있을지 현장의 교사들이나 전문가들과 함께 저희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건강한 그런 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재랄까요?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양성평등 정책관이 실제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좀 세밀하게 살펴보고 제안도 드리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 말씀하시는 인정하는 그런 전문가라는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급진적인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달 교육위원회에서 그 부총리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인의 성적 지향과 성에 대한 자기 결정은 반드시 존중해야 하고 차별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생각 변함이 없고요. 하지만 동성애나 동성혼을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수용하기 어렵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성교육 추천도서로 정부가 학교에 배포한 이 책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권리와 인권으로 설명하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일인 양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이렇게 동성애와 동성혼을 우리 초등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교육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며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이것은 전국의 초등학교에 배포된 게 아니고요. 다섯 개 학교에만 기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정부가 학교에 배포한 교과서나 도서가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업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의도를 갖고 이게 좋은 도서로 추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증을 하고 다섯 개 학교에 기증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취지로 우려를 하시는지는 저도 이해합니다만 이것을 너무 확대해서 모든 전국의 초등학교에 이런 책들이 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부모님들께서 훨씬 더 많이 걱정하시지 않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현장에서 다 이미 회수가 됐고 그 이후에 기증할 것도 다 중단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있는 과제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양성평등적인 그런 인권의식 속에서 건강한 성교육을 또 받아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함께 사회적인 어떤 합의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가부를 통해서 작년에 5개 학교에 7종 10권, 그러니까 50권의 책이 배포가 됐고 올해는 10개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었으나 이 최근의 논란으로 중단된 상태고 내년에도 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배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 산하 전국의 교육청 산하 전국의 도서관에 어린이 문고라 안에 이 책들이 천 권 넘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확인하지 않은 더 많은 지자체 및 산하에 있는 도서관에도 아마 배치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책을 그냥 정부가 직접 만들지 않았다. 이 책을 처음 만들 때부터 여가부가 관여하고 개입했다는 걸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가부가 그래놓고 직접 정부 예산으로 하기가 당장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기업 예산으로 어린이 재단이라는 재단을 통해서 그렇게 사업을 한 걸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전화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유형에 대해서 일찍부터 교육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알고 계신 가족의 유형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가족의 유형을 말씀하시는지 다양한 가족의 유형이라고 그런 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이런 책을 집필하신 분들이나 이 책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족의 유형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 흔히 뭐 두 부모가 있는 가족도 있고 한 부모가 있는 가족도 있고 뭐 조성 가정, 다문화 가정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 책 여기서 문제가 된 일부 책에서는 동성혼 가족까지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동성혼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만약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뭐 종래혼이 있다거나 1차 다부제, 일부 다처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아이들에게 이해시키고 우리 사회가 수용해야 한다고 또 말해야 한다는 건지 제가 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혹시 총리께서는 폴리아모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폴리아모리. 들어는 봤습니다만 뭐 자세히 미국 일부 주에서는 합법화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두 사람 이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하나는 뭐 비독점 다자연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도 지금 가족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폴리아모리 같은 이런 유형까지 우리가 가족 형태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건 진짜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초등학교가 급진주의자들의 이런 성교육 실험장이 되지 않도록 저는 교육부가 좀 더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 이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가족 그
형태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는 또 우리 사회의 상식과 사회 통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기준에 맞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인간에 대한 이해라든가 양성평등적인 관점에서의 성장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